게임은 파인딩 허입니다. 시작해 보겠습니다. 뭐야? 아, 경찰 맞다. 내 딸에 대한 소식은 없나요? 아, 아마 두 살쯤 됐어요. 아직도 추가 사항이 없어요. 그게 어떻게? 나는 그 내 딸이 마지막으로 어디 있었는지 알잖아. 왜 더 수색을 안 했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.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. 그거죠. 왜 이렇게 글자가 계속 바뀌지? 문제가 있었나요? 아, 경찰에 문제가 있나요? 뭐 이런 것 같아. 경찰이 그걸 믿어요? 악마한테 딸이 뭐지게 됐다고? 진심이야? 당신도 그래? 교육을 받았어? 아, 쏘리 하만. 난 당신 도와줄 수 없어. 거기 너 혼자 찾을 수 있어. 그런 거네요. 경찰이 미신을 믿는구나. 파이먼 소환 금지된 의식. 파이먼을 소환하려는 경우 이 지침을 잘 따르십시오. 심장이 약한 사람을 위한 지침은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. 파이먼 고대 악마는 그들이 불러오는 위험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불러낼 수 있습니다. 먼저 네 개의 마법석을 찾아야 합니다. 이 돌은 단지 인공물이 아니라 바로 그 본질입니다. 조각난 채 저주받은 땅에 흩어진 파이먼. 각 돌은 파이먼의 존재의 일부를 나타냅니다. 네 개의 돌을 모두 모은 후에는 바로 그것인 파이먼의 관으로 가야 합니다. 파이먼이 마지막으로 소환되었습니다. 이 관은 어둠과 어둠에 쌓인 잊혀진 공동묘지의 중심부에 놓여 있습니다. 파이먼의 충성스러운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. 이렇게 경비반들을 조심하십시오. 그들이 당신의 결심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조심하세요. 파이먼을 소환하려면 돌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.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지. 파이먼이 귀하의 전화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사투리없게 해서 뭐잉? 이 이유는 당신의 영혼에 새겨져야만 합니다. 왜냐면 그때만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. 파이먼은 당신이 청중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돌이 제자리에 있고 당신의 이유가 사실이라면 번역이 이상해서 결국은 그냥 파이몬이라는 고대 악마를 소환하는 의식에 대한 매뉴얼이고 포비든 리추얼 내려지는구나. 아, 이게 킨 거야? 이거 시신 조각들. 딸이 이런 데서 영형이 뭐지, 영형?
이게 돌조각이구나. 아, 아 스태미나가 없는 것 같으니까 뛰어다닐게요.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는데 온 사방이 그냥 이 것들인데 이거 뭐야? 이 초장머리 뭐야 이거? 다 피야 와. 투명한 벽 같은 걸로 막아놨나봐요. 이제 더 이상 못 가도록 배경은 있는데 벽 때문에. 우와 와 이거 완전 탕이네 탕. 아우 점프는 아우 와 이거 뭐 거의 뭐 아우 아 너무 엽기다 이거. 아우. 이거는 거의 뭐 학살이네요 학살. 아유 게임이라지만 이거 좀 이 집을 들어갔었나? 아 못 들어간 집이구나. 있어요 벽이 알 수 없는 뭐 이게 왜 이렇게 뭐가 생성되고 있나? 옳지. 끊기지. 어? 아 뭔가 많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나봐요 지금 게임에서.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자꾸 렉이 걸리네. 번역 프로그램 때문인가? 뭔가를 계속 일단은 뭐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번역은 중지를 해놓고 네 그런 것 같아요. 번역이 계속 되니까 두 개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야? 이게 뭐야?
여기가 끝이고. 아! 아! 뭔 소리야. 네 개 차는 거였구나. 아닌데? 돌을 다 모은 다음에 이게 뭐야 이거? 돌을 다 모은 다음에 어떻게 이리로 가야 되나? 아이 소리만 나고 아이 것도 안 되는데 길을 따라가도 되는 것도 아닌가. 에 따라도 안 되네요. 어? 오 되는구나. 야, 괜히 헤맸네. 밑에 한 번만 보면 될 걸. 당신은 나를 이 세상에 데려왔습니다. 내가 소환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. 아, 파이먼 소환했구나. 네, 아,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당신을 불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. 아,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다.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없으면 되지 않을까. 그녀의 웃기만 해. 응? 아,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파이몬한테 바쳐야 되나봐요. 파이몬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 뭐 이러면서 아, 계약이 성립돼서 오는 거지. 아 전화. 아. 그 누구예요? 안녕하십니까? 예, 저는 그 일을 위해 이거 뭐네요.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.
아, 그녀를 찾아라. 다음에 이제 그녀를 지켜라. 뭐 이게 막 쫓아온 줄 알았더니 그냥 끝이네요. 팔 머리 떼낸 파인딩 허. 그냥 그러네요.